현실적으로 점주가 누군지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. 이 돈 많고 수줍음 많은 양반들이 누군지부터 나른해야죠. 조이스 장이 시켜서 한 거여도요. 한 푼이라도 더 건지고 싶으면 자기 말 들으라고. 지수 잘못 아니야. 제가 이거 알아왔어요. 부탁과 청탁을 섞어서. 회사 생활이라는 게 원래 연극 같은 거니까. 먹이를 안 주면 사육사도 잡아먹는 게 맹수 아닙니까? 네가 뭔데 계약을 파토내고 지랄이야! 호쌤,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장호 선생이 테일 회계법인을 나가줬으면 좋겠어요.